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트마입니다. 지금 토끼하고 있었더니 막 온몸에 얼굴에 토끼 털이 말도 못해요. 오늘은 우리 텃밭을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7월은 옥수수가 익어가는 계절.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데 저희 뒷마당은 옥수수가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옥수수가 드디어 났어요. 먼저 심은 옥수수하고 해바라기 다 죽고요. 나중에 파밭에 심은 옥수수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답니다. 저희 텃밭 이야기를 하자면 옥수수가 보이시나요? 옥수수 수염? 오, 이게 뭐야? 네, 이 벌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라 이 수수가, 위에 수수가 보이시나요? 네, 이 수수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벌레인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벌레들이 이렇게 이파리를 다 먹기는 했더라고요. 이 죽은 거 잘라줘야 되나? 근데 옥수수 수염 보이세요? 너무 귀여워요. 옥수수를 먹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열리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심었는데 정말 성공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 나무에 하나, 둘, 셋. 아직 작은 것도 있고. 너무 신기해요. 그냥 옥수수 심었는데 이렇게 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이는 제가 욕심을 좀 냈어요. 여기가 막 오이 숲이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뒤에 실어드리면. 엄마야, 벌들. 보실 텐데 오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개씩 막 따먹어도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파리들이 너무 많아서 막 오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파리를 다 잘라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각, 늙은 오이가 먹고 싶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어렸을 적 그 늙은 오이 생각이 나서 오이를 안 따고 늙은 오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다 따주면 그 영양분이 오이한테 가서 오이가 더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착각이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자른다고 황금이 나오는 거 아니듯이 잎들을 다 자르니까 대래 오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이 노각을 만들기 시작하면 오이들이 이제 그만 성장을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노각을 빨리 따서 늙은 오이 무침을 해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 한 번 더 저 계란 껍질을 한번 줘서 얘네들이 더 자라는지 한번 보려고요. 아, 오이 농사 폭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 3주 정도 엄청 많이 따먹었으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말으려고요. 이렇게 옥수수와 오이 그리고 파는 제가 한 3주 전에 다 따고 손을 안 댔더니 지금 너무 많이 예, 이렇게 지저분해져서 오늘 다 수확을 하려고 그래요. 깻잎도 손 안 댔더니 완전히 화초가 돼버렸어. 네, 지금 토메이로 근황은 얘도 진짜 엄청나게 따먹었어요. 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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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을 뽑고도 남아요. 한 그루 3불? 2불 50인가 주고 심어가지고 이게 한 그루예요. 지금 가지가 한 10가지도 더 났어요. 앞쪽에서 계속 따먹다가 뒤쪽에 신경도 안 썼는데 뒤쪽으로 지금 가지가 하나 둘 세 가지에서 이렇게 토메이로가 많이 나는데 얘는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지 영양분이 부족한지 되게 알이 작고 잘 안 익었어요. 오늘 얘네들 받침목도 좀 해줄 거고요. 뒤늦게 오이 이쪽에 옮겨 심은 게 이렇게 하나가 나는데 비실비실 얘도 좀 비료를 줘야 될 것 같죠. 그리고 피망이 이제 안 나나 했더니 또 이렇게 3주 만에 네 엄청 열렸어요. 피망이 보이지도 않네 얘도. 여기 하나 둘 셋 어머나 귀여워라 넷 다섯 여섯 세상에 여기는 벌레 먹었어요. 일곱 개 여덟 개 어머나 쭉쭉이 아홉 개. 야, 오늘 피망 따서 아침에 샐러드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10개, 11개, 한 12개 정도 열린 것 같죠? 네, 피망 안 열린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늦게 엄청 엄청 자라네요. 그리고 우리 깻잎들 제가 어제 아니죠 일주일 전에 깻잎 따서 장아찌를 담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밖에 못 땄어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 토끼 밥에 호박 씨들이 있는데 우리 토끼가 잘 안 먹어서 남는 거 심었더니 이렇게 나긴 하는데 영양분이 부족한가 봐요. 땅에 이모작을 했더니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도라지 그리고 더덕 제가 막 뭔지 모르고 풀인 줄 알고 뜯어버린 더덕들도 여기서 다시 또 막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성장이 늦어요. 햇빛에 가려서 그런지. 얘네는 풀 맞나? 이게 도대체 풀인지 도라지인지 더덕인지 몰라서 그냥 안 뽑으려고 이제. 그냥 놔두려고 해요. 알아서 자라든지. 네, 이건 수박이에요. 근데 여기도 햇빛이 없어서 그런지 수박이 지금 이거 심은 지 두 달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너무 안 자라죠. 꽃이 피는 거 보니까 수박이 열릴 것 같긴 한데 너무 안 자라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지금 6시니까 7시까지 이 깻잎들을 다 따서 장아찌를 담글 생각이에요. 제가 배웠어요. 물 5대 소금 1 해서 소금물을 담가서 이걸 담가 놓으면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간이 딱 맞게 된대요. 제가 맛있는 간장을 못 만드는 대신 일단은 담가 놓고 부모님이 오시면 맛있게 해달라고 하든지 제가 배워서 예 담가 보려고 합니다. 와, 이 숲을 지나서 아 이게 지저분한 똥 같은데 이거 뭐냐면 호박이 잎이 너무 많아갖고 오이도 그렇고 잎을 막 제가 다 따줬어요. 그럼 영양분이 오이와 호박에 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호박도 잎을 다 따줬더니 더 이상 호박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상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쓰레기 똥 같은 것도 좀 치우고 거름으로 묻어주든가 하고요. 아, 벌이 계속 따라다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감자. 썩은 감자 심었더니 아이고 아이고 막 났다고 했잖아요. 이 감자와 여기는 무 심은 거. 얘는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 좀 어렸을 때 잘라 먹었어야 되는데 와 무가 으차 너무 많이 안 솎아줘서 무가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그매요. 하나 뽑아볼까? 아이고야 엄마야 무 첫 수확입니다. 벌 때문에 무서워. 세상에 이거 뭐야 요만해. 너무 귀여운 무가 됐어요. 이게 솎아줘야 되는데 제가 아깝다고 솎지를 못했더니 무가 크게 자라진 않았어요. 대신 이거 무청 쓰레기 시래기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삶아서 시래기 국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와 첫 수확 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여기 많아요. 무도 심어놓으면 잘 자라는데 제가 첫 번이라 솎아주질 못해서 무가 크지는 않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막 심어서 콩들이 막 났다고 이 안에 이게 콩이에요. 밑에 콩이 열리는지 모르겠고요. 옆에 막 난 거는 콩이 아니라 호박이었어요. 호박. 제가 그 호박을 아마도 버렸던 것 같아요. 호박 전체 그 덩어리를 으깨서 먹다가 그것도 썩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그 호박이 다시 나는 것 같고 호박 잎 어제는 조그만 거 어린 순들 따서 호박하고 같이 볶아 먹었어요. 제가 이 이파리들 그냥 놔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여기가 많아서 막 저렇게 잘라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엄마가 호박잎 먹어도 된다고 따서 먹으라고 쌈싸 먹으라고 그래서 어제는 호박 따가지고 호박잎하고 볶아 먹었어요. 이 호박 보이세요? 어제는 작은 거 좀 시들시들한 거 땄는데 오 제법 커졌죠 호박이. 여기도 이 안에 호박이 이파리 정리 좀 해주고 여기 봐요. 호박 엄청 많아요. 신기해요. 호박이 이렇게 막 하늘로 솟아서 막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이 오이는 제가 하나 저쪽에 있는 거 갖다 심은 건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오이나무가 하나 호박이랑 같이 살아서 꼭 호박나무에서 오이가 열릴 것 같죠. 오이 하나가 여기서 열려서 호박하고 나란히 우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이 오이는 따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호박 속에 핀 오이. 큰 토마토 먹고 그 씨앗을 제가 그냥 버린 게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기분에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큰 호박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래서 이파리들을 다 제거해줬는데 이 뿌리 쪽에 있어갖고 제가 몰랐네. 어머나 세상에 호박이 이렇게 커요. 진짜 몰랐어요. 이거 오늘 따야 되겠다. 대형 호박의 첫 수확입니다. 오늘 호박 어제 정말 이렇게 손가락만한 호박들 솎아주느라고 그거 모아서 국 끓여 먹었는데 오늘 제대로 된 호박 수확을 했습니다. 노각들 수확 다 했어요. 이거 다 따면 이제 오이가
또 잘 자라고 열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만하게 열린 것들은 많은데 안 자라요. 노각 때문에 그런지. 오늘의 노각과 못생긴 오이 다 땄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건 진짜 완전히 노각이다. 여섯 개.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나눠드리려고요. 얘는 너무 못생겨서 제가 땄어요. 이런 거는 되게 부드러워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호박잎들. 지금 피망나무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피망들이 더 예쁘게 보이고, 네. 이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썩은 것들을 이파리 놔두니까 병충해가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줬습니다. 소매로 따서 먹었는데 오늘은 많지가 않네요. 어제 많이 따가지고, 네. 요 가지도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밑에서 나는데 오늘 아침에 먹을 토메로 따고 깻잎을 조금 더 따고 한 시간 더 일하고 싶은데 마음은 깻잎을 다 따서 장아찌를 담그고 싶은데 지금 너무 더워요. 7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덥다니. 김치통에 하나 가득 깻잎 땄고요. 하나 가득 버리려고 지저분한 가지들 빼고 밑에 이파리를 다 잘라줬어요. 이제 대충 정리만 하고 저 뒤에는 못하겠어요. 벌써 한 시간 지나서 온몸이 다 땀으로 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수확물은 여기까지. 도저히 더워서 못하겠어요. 한 시간이 지났는데 파 정리도 못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아침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6시에 나와서 벌써 7시, 8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정리를 했는데 티가 안 나네요. 역시 농사는 힘들어요. 꼴랑 요만한 텃밭 가꾸기도 이렇게 힘드니. 네, 7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헷갈리네. 애틀란타 한국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맘입니다. 노각이 엄청 커요. 왜 이렇게 빠져요? 여름에. 여름이니까 빠지는 거지. 오늘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baby. 털 봐요. 털. 우리 토비 털. 미쳐. 토비야. 털 때문에 미쳐. 지금 밥 안 준다고 하도 박박 문을 긁어대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어.